겨울이 들어서면 치러지는 연례 행사 중 하나가 김장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한겨울, 그리고 그 다음 해 우리 식탁을 책임질 김치를 담그는 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올해 가을 장마로 배춧값이 오르고 또 요소수 사태 등으로 운송비까지 치솟아 김장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배추 속을 채워 맛을 좌우할 새빨간 양념은 큰통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김치 담그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이북구도 전북사무소 소속 회원들입니다. 1년에 한번 정말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김치 한 통으로 해서 겨울을 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이 행사가 정말 아주 큰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자 참여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옮겨진 절임 배추 속이 준비된 양념으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김치 나눔 봉사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포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해야 될걸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나의 작은 손이 다른 사람한테 보탬이 된다는 게 마음 뿌듯하고 좋아요. 전주김치 명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는데 자신들의 김치 솜씨를 뽐냈습니다. 100여 가지의 다양한 김치가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서로 상생하고 살자는 것이죠. 우리 소비자들과 이제 농사짓는 농민들과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살기 위해서. 송화진 도지사도 현장에 나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가뜩이나 비싸진 김장 가격에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많은 손님들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오늘 김치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따뜻한 행사를 통해서 손님들이 올 한겨울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날부터 이틀간 담궈진 김치는 모두 천여 포기, 모두 500여 박스에 달합니다. 김치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져 추운 겨울을 넘어 다음에 내내 우리 밥상을 책임집니다. 2년간의 코로나19 그리고 추운 날씨가 더욱 추울 이웃들에게 소중한 반찬이 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